돈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영화 소품 사상 역대 경매 최고가 기록은 어떤 스타일까? 전 세계인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스타 오드리 헵번. 그녀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입었던 드레스는 우리 돈 약 8억 5천만 원의 낙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스타들의 애당품 낙찰가를 살펴보면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가 입은 물방울 무늬 원피스가 80만 9천 원, 12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의 남자에서 이준기가 사용했던 손가락 인형이 200만 원, 자살 장면에 쓰였던 단돈은 120만 원으로 순식간에 팔려 그 인기를 실감했다. 스포츠 선수 관련 소품도 인기 아이템인데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떠오른 박지성 축구화가 204만 원, 2003년 이승엽의 300구 홈런볼은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며 한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비싼 공이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재테크 스타로 평가받기도 하는 스타 애작품. 시청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스타 애작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가 밝혀집니다. 네, 뭐 스타일이 보통 애작품들이 뭐 각종 사이트에서 뭐 얼마에 낙찰됐다 이런 네. 뉴스를 저희가 가끔 접하잖아요. 신동엽 씨도 신동엽 씨 사인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신인 때는 뭐 그때는 뭐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누가 개인적으로 뭐 그런 적은 있지만 지금은 예 전혀 가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제가 먹던 물도 지금 김종수 씨 예. 먹던 물 다 드세요 혼자. 예. 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스타 애장품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할게요.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박억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스타와 관련된 애장품들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예, 유명 스타가 착용했거나 흥행 영화에서 많이 노출된 소품일수록 그리고 특수하게 제작된 것일수록 소장 가치가 아주 높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높은 선수일 경우 몇 년이 지나면 몇 배의 멋진 재테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네. 예, 실제 스타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네. 예, 그 애작품들이 실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팀부터 좀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박철 씨. 예, 그 지포라이트입니다. 지포라이터. 예. 예. 라이터죠. 근데 이제 이번 뒤에 이제 육군 방첩 부대장 써 있죠. 김재규라고. 그 역사 속의 인물. 예, 저 글씨는 이제 박정희 이제 전 대통령의 그 친필 사인도 돼 있고요. 예. 이제 뭐 한 4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로용 씨는 이게 이 편지지 뭡니까? 네. 편지. 네, 이게요. 아주 좀 배용준 씨. 배용준 씨. 네. 네. 내가 말이 다 안 나와. 친필을 뭐? 직접 쓰신 거예요? 필, 이게 신인 때 팬한테 보내준 거예요. 필체를 좀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필체가 네, 필체가 네, 너무 예쁘잖아요. 상당히 여성적이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 이거 이거 좀 봤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요. 네, 사인까지 뜨거... 뒤에 또. 아 배용준. 네. 사인. 94년. 네. 예 12월 9일. 네. 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아야. 네. 만날 순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네, 문근영 언니가 정말 깜찍하게 나왔던 영화 어린 신부에서 직접 입었던 교복인데요. 오, 진짜 이것도 그래요? 네. 여기에 친필 사인도 있고 또 영화 촬영 당시 직접 묻었던 이런 흙탕물 자국도 있고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한다고. 야 하셨어요. 그래요. 문근영 씨가 직접 입었던 예 아 지금 박현민 씨 예 문근영 씨 지금 마네킹 손을. 자 이거 그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예,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자 박현민 씨는 네네 저희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도연 누나가. 아. 전도연 누나죠. 너무 예쁘게 나오고 섹시하게 나왔던 그 너는 내 운명 영화. 거기 이제 노래방 신에 나오게 됐던 그 원피스입니다. 혹시 사인은 없나요, 거기는? 사인은... 아, 이런 색깔이 진해서 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팀 스타의 작품은 과연 뭘지? 네. 제가 이제... 이야... 칼입니다.
작년에 KBS 연말 그 대상을 받은 최지성 씨가 누나한 그 대조영. 네. 야. 마지막 회에서 정보석 씨의 목을 뱉던 극한입니다. 야, 선율하네요. 정보석 씨도 아마 경매 참여하실 것 같은데. 아, 이 칼이 바로 내 목을 뱉던 극한이야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티파니. 네. 이 글러브가 바로 CF에 나왔던 글러브인데 전지현 언니가 CF에 끼고 나왔던 오 진짜? 네, 사인도 돼 있는 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병기수 씨. 예,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만한 값어치의 또 애장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박태환 씨, 마린보이 박태환 씨. 작년 프레올림픽에 직접 입고 나갔던, 우승할 때 당시 입고 나갔던 전신수영복. 세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박태환이 마치 날개를 잡는 물살을 가릅니다. 물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부력을 높여 기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그렇죠. 연구비가 자체가 10억이 들었던. 연구 개발비만 1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다 실밥 처리가 돼 있는데 실밥 하나만 잘못 뜯어도 204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도 특수실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 이게 발톱도 꼭 깎고 입어야 돼요. 왜냐면 발톱으로 긁힐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군요. 정말 이게. 야, 200만 원에 한번 믿으려고 했는데 204만 원 할까 믿겨요. 네, 정말 믿겨요. 정말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경도요. 네. 이게 직접 끼고 나왔던 꼭 이것만 낀답니다. 박태현 씨 지문이 묻어 있다고요? 지문이 직접 묻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문이 묻어 있고, 예, 오래 살 운명이에요. 자, 보면 지문 자체가 깨끗하고 좋아요. 그 지문이요?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철 씨. 저는 2002년 우리 나라를 뜨겁게 달고 왔던 월드컵 기억나시죠? 예. 23명 태극전사의 사인 있는 골. 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 감독님이셨던, 야, 히딩크 감독님. 히딩크. 요거 하나 가지고도 오늘 사실 1위감인데, 네. 요거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 더 갖고 왔잖아요. 덤으로. 덤으로. 여기 언뜻 보면 그냥 연구 같죠? 예. 이 연구를 내가 왜 갖고 왔나 하실 텐데, 2002년 미국전에서 부상촌을 했던 우리 황선홍 선수 기억나시죠? 황선홍 선수가 그때 머리 부딪히면서 피나고 했던 거 있죠? 그때 피를 머물게 했던 그 연고. 그 연고인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안에 까만 부분이 혈흔이 있어요. 혈흔. 어이구. 바로 그 황선홍 선수의 피, 혈, 흔 알죠? 예. 피의 흔적. 그 피가 여기 뚝 떨어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야, 어때요? 진짜 딱 오늘 믿음이 가죠? 예. 아, 진짜 다 지금 소개한 그 애장품 모두 다. 예. 그럼요. 예,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오늘 뭐 5위도 어마어마한 가격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은 5위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예. 아, 박현민 씨. 못 믿어. 박현민 씨. 이상했었어. 믿을 것 같았어. 아,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박현민 씨가. 아, 믿어요. 아니, 근데 손을. 예. 박현민 씨가 바로 5위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전도연 씨의 원피스.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공개해 주세요. 예. 네. 오. 자,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금액을 볼까요? 80만 원. 네, 80만 원입니다. 사실 저 원피스가 80만 원.